뮤지컬 좀 본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넥넥 하고 웃고 넥넥 하고 운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화제의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때문이죠. 넥스트 투 노멀의 두 주인공 뮤지컬 배우 박할린 그리고 남경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뮤지컬계 두 지붕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화제 공연 넥스트 투 노멀. 아, 네. 아, 네. 아빠 댄 역할을 맡고 있는 남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화제의 뮤지컬 Next to Normal. 역시. 네. 역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어려워요. 저도. 아, 그래. 영어로 하면 편하고. 다이아나 역을 맡고 있는 박할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Next to가 뭐 바로 옆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노멀은 그 정상적인 거 바로 옆에 뭐 이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네, 작품이 이제 조울증을 다루는 얘기인데 정상이 뭐며 노멀한 게 뭐며 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라는 거가 저희 작품에 짚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라서 예. 정상의 바로 옆에 있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되게 깊은 뜻을 갖고 있군요. 와. 그러니까 아무도 정상적인 사람 없다라는 맞아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조금은 다 똘끼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넥스트 투 노멀인데 우리는 노멀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남경주 형님이 이제 무려 컬투쇼에 12년 만에 방문. 와. 야,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지하의 스튜디오가 있었을 거고요. 예, 여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 예.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전용 스튜디오가 이제 마련이 됐는데. 예. 아니, 그동안 너무 안 불러 주셔 가지고. 아, 그랬나요? 제가 예,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아, 저희가 죄송할 일이네요. 네. 네, 어쨌든 야,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분위기 좋고 정말 살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되게 여전하신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리허설 할 때 네. 그대로신 것 같아요, 형님. 비결이 뭐예요, 형님? 무대에 계속 나이는 때문에? 먹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글쎄요, 그 항상 일을 놓지 않고 그리고 뭐 특별히 비결이 있다면 동심을 잃지 않는 거. 와, 맞아요. 그렇지. 아니, 저 같은 경우는 형님을 어릴 때 텔레비에서부터 많이 봤는데. 텔레비부터 텔레비. 네, 근데 텔레비. 지금 오늘 사실 실제로 저도 오랫동안 하면서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그대로. 네, 그 어릴 때 봤던 그 느낌이 그대로 있으셔서. 그대로 툭 튀어나온 것 같죠. 네, 너무 진짜 막 신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안 바뀌어요. 맞아요. 네. 오, 진짜 그 건강한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살도 1kg도 뭐 빠지고 찌고 아니고 그대로. 아, 근데 그거는 정말 저도 불편해요. 그걸 지키기가. 근데 이제 의상을 한번 맞춰놓으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넥스트 노멀처럼 한 사열을 하면. 그 옷에다가 제 몸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의상을 계속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공연을 하면 중간에 살이라도 배라도 나오면. 아, 그럼요. 그치.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되게 저게 다 관리를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약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뮤지컬 첫 작품으로 데뷔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아, 84년도니까요. 84년도요? 네. 만 38년 된 건가요? 와. 네. 와. 와. 그때 10살에 데뷔하신 거예요? 아. 아, 그 즈음에? 몇 살이에요, 근데? 그 즈음에? 와. 와, 대박. 우리 박할린 씨는요. 2014년에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음악 감독을 맡으셔서 공개 방송에서 저희가 뵀었어요. 예. 총 감독이었는데. 아, 총감. 다시 시작. 방송놈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 총감독. 총감독. 공개 방송에서 제가 뵀었어요. 네. 와, 컬투쇼에서 그때 넥스트 투 노멀의 초연 당시 홍보하러 네. 나오셨었고요. 네. 7년 만에 계속해서 이 작품을 계속 하신 겁니까 두 분이? 네, 저희 네, 둘만 지금 사연. 제 사연제. 그러면 뭐 연습 안 하셔도 되겠네요 두 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좀 더 무르익은? 예, 뭐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그 사이에 예. 또 뭐 아기도 이제 막 커가고 예, 그래서 이제 제 공연 안에서 가족이 겪는 일들과 뭐 똑같진 않더라도 네. 예, 뭐 항상 그 가족 안에는 또 문제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겪다 보니까 예. 훨씬 더 작품을 좀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칼린 씨하고도 이제 부부로 출연하는데 예. 예. 이제는 뭐 부부 같은 느낌도 네. 들고 네. 너무 너무 편하고 편안해졌고. 네, 편하고
뭘 하실 때 아 이거 이쪽으로 가시는구나 저 딱 알겠고 아, 네. 되게 좋아요. 실제 문구 같은 느낌이네. 네, 그러니까 눈만 봐도 이제 뭐 어떤 마음인 거를 읽을 수 있을 정도가 이제 됐다고 감히 예,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실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와이프가 눈만 봐도 잘 모르겠네. 아, 아세요? 우리 형수님 눈만 봐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 이제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다 보면 네. 서로 이렇게 깊게 봐야 되니까. 여보 미안해. 자, 이 넥스트 노멀을 아직 못 보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아직.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작품이신지. 네. 아, 작품 소개는 이렇게 잘못 들으면 되게 심각하게 들리실 텐데요. 근데 되게 너무너무 웰메이드 작품인데 well-made. 쉽게 얘기해서는 한 정말 일리트 가정 안에 둘 다 부부는 건축 전공이고 그러니까 엘리트 잘, 그러니까 똑똑하고 스마트한 집안인데 딸, 아들 있는 집안에서 엄마가 내가 많은 스포일러가 너무 있어서 많이 많은 말을 못 하겠고 제가 스포일러가 좀 될 것 같으면 제가 끊을게요. 끊을게요. 아. 입을 딱 막으세요. 조울증을 앓고 있는 엄마. 주변에 딸, 아들 그리고 그 집안을 다 챙기는 된 남편의 얘기인데 음악이 너무 환상적이고요. 그리고 세트 조명 다 너무 완벽한데 이 심플한 스토리를 너무 멋지게 푼 그리고 그 아픔과 그러니까 꼭 수건 들고 오셔야 되고 휴지. 네. 관객들이 많이 우세요. 많이 우세요. 그리고 우리의 사는 얘기네요. 네. 우리 엄마들의 사는 얘기. 근데 웃기기도 하고 또 스토리가 오늘 현실에 되게 맞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아마 힐링도 되고 웃고도 가시고 좋은 작품 보실 수 있어요. 네. 안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너무 많아요. 반전이 원체 많아요. 괜찮았나요? 지금 남경주 씨 지금 스포 없어요? 예, 뭐 요 정도 적당한 네. 것 같아요. 아. 네, 네. 뭐 여기다가 조금 덧붙이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아픔을 지닌 가족이 얘기여서 좀 무겁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가족들이 이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희망적인 쪽으로 네네. 희망적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공감도 되고 그리고 또 보시면서 뭐 무겁지 않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살면서 우리 엄마가 사실 우울할 때도 있었고, 그쵸. 뭐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모르고 이제 각자 사느라고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공감이 되는 모양이구나 작품을. 예, 그리고 사실 웬만한 일반 가정에서도 그런 아픔들은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데 그걸 잘 이렇게 드러내질 않을 거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감추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앞으로는 서로 이렇게 드러내고 맞아요. 얘기도 하면서 그걸 좀 이렇게 수면 위로 꺼내서 그렇게 좀 같이 위로하고 맞아, 사는 게. 훨씬 겪어내고. 더 건강한 삶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기 좀 해요. 이제 힘든 거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저는 지금 뭘 느꼈냐면 저도 이제 사실 가족들과 엄마나 아버지랑도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말하는 대화만 느껴지지 그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감정인지까지는 짐작 말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근데 예. 이 작품을 보면 제가 뒤에서 엄마의 마음도 볼 수 있을 거고, 가족의 맞아요. 마음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 상상하고 있었어요. 꼭 보러 가셔야겠네요, 여러분. 아, 저 보러 가고 싶어요. 근데 그 11년 전에 저희 초연을 하고 네네. 오늘 다시 했을 때 그 차이가 한국 관객이 달라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로 그 예전에는 이거를 얘기 일체 누가 조울증 얘기를 하고 장애를 얘기하고 그렇죠, 그랬어요. 다 숨겼지. 네. 근데 그래서 그때 관객도 되게 좀 조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뮤지컬로서도 즐기고 엔터테인먼트로서도 즐기는데 그 스토리가 또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많이들 드러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작품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힘이 나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하는? 지금 올라갔죠? 네, 올라갔습니다. 예, 네, 그 7월 31일까지. 7월 31일까지. 네, 저기 어디? 아크정동의 BBCH홀에서. 아, 거기. 예, 예, 거기 저 그 앞에 그 고추 튀김이 맛있는 집이 있는데. 맞아요. 네. 예, 예, 예. 아, 거기. 아, 아니. 추억. 네. 한잔하면서 추억 있는데. 예, 거기 맛있어요. 예, 예, 예. 아유, 맛있죠, 거기. 보러 가겠습니다, 저희도. 예, 예. 예 같이 가자, 형님. 좋아. 그럼 그거 보고 그 먹으면 되죠. 할게요. 네. 아크정동입니다. 네. 근데 박한일 씨가 이 작품을 10년 전에 브로드웨이에서 보셨대요. 진짜. 근데 1막이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나오셔서 한국에 있는 제작사 대표한테 내가 노래 연습해서 이거 오디션 볼 테니까 빨리 작품 사라고. 그래서 한국의 관객들이 이걸 볼 수 있게 된 겁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미리 내고를 좀 하고 계셨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네 보니까. 네. 미국에서 그냥 보고 와, 이 작품이면 진짜 나도 배우로서 다시 무대에 한번 서고 싶다. 그 역할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리고 음악이 막 락 음악에 컨트리 음악에 이렇게 상상하시는 막 슬픈 음악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역할이면 내가 한번 올인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맞아요, 맞아. 했는데 어떻게 한국에 그러니까. 그 다이애나 배역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꽤 찼잖아요. 왜냐면 박하는 씨 그런 뭔가 한번 감독님이고 항상 이렇게 심사위원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주인공으로 이제 나오시는 거가 저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완전 가서 보고 싶어요. 네. 말 잘 듣는 배우. 너무 잘 어울려요 배역에. 진짜. 예, 딱 그 지금 다이애나 그 자체라고 해도. 제가 미쳤다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셨죠? 자 그러면 넘버를 하나 불러주신데 라이브를 해주신데 박하라 씨. 와 대박. 언제 나오는 노래입니까? 네, 이 노래 배경이 사실 그냥 들으면 예쁜 뭐 서글픈 뭐 컨트리 음악일 수는 있겠는데 약을 먹고 안 먹고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우울증에서 약을 버리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되는 예,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또 버리니까 또 조증이 와서 네. 와. 그래서 그 그림을 상상을 하면서 아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제목이 난 산이 그리워네요. 난 산이 그리워. 예. 산이 우리 삶의 우여곡절을 그러네요. 표현하는. 굴곡이 있으니까 다이애나가 부르는 난산이 그리워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저 구름 위를 높이 날던 거침없던 영혼의 소녀 그건 나 불길 속에 춤을 추는 저 소녀 날 찾고 있는데 난 없어 텅 빈 세월 속에서 눈물조차 말랐지 소녀 높이 날지만 나의 자유는 느낄 수 없어 난 또 산을 꿈꿔 그 아찔한 높이 행복에 미쳤던 나 절망에 울었던 밤 나 산을 꿈꿔 그리운 굴곡들 오르면 또 떨어지던 바람만 턴 그 시절 내리던 비 나 산을 꿈꿔 아픔까지 산은 무서웠지 미칠 것처럼 여기 안전한 땅이 내 발을 지켜 이곳은 늘 평온해 고요한 정적뿐 모든 게 완벽해 하지만 다 허상 난 또 산을 꿈꿔 Shit.
마라 상처를 깨우지 난 산을 꿈꿔 난 산이 그리워 나의 삶은 다시 느끼고 싶어 와 좋다 아 좋다 아. 공연장이 아니니까 되게 다르네요. 너무 너무 좋았는데. 약간 소극장 느낌이었잖아요. 아, 근데 소극장에서는 또 아, 잘하셨어요. 근데 네. 네, 네. 그 산에 비유해서 네. 나는 이렇게 약으로 모든 거를 감정을 죽이는 예. 것 말고 그냥 약 없어도 나는 모든 걸 느끼고 싶어. 아, 이 아픔들까지도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복용하던 약을 버려버리는 화장실에 그냥 딱 와. 내려버리는. 네. 야. 그러고는 또 이제 조증 와서 챙겨야 되는. 그리고 와서 상태가 또 안 좋아졌어요. 계속 인생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물고기 계속 있는 거고 또 옆에 또 사람이 있고. 와, 왜 노래를 들었는데 뭘 본 것 같죠? 뭐 맞아. 예, 네, 막 이렇게 그 여러분도 그러셨죠. 막 와. 표정이 말해주시는 것 같고. 네. 와. 자, 이제 저희는 음악이 나오면 아, 예. 다음, 예. 다음 입으로 좀 이어진다는 예. 얘기를 이제 방송놈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입으로 넘어가 있을게요.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컬트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뮤지컬 Next to Normal의 박할린 씨와 남경주 씨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1부 끝자락의 라이브가 너무 감동적이었죠. 아, 지금 막 문자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3404님께서 너무 황홀해요. 오늘 정말 잘 왔어요. 애 둘째 학교 째고 올만하네요 하셨습니다. 둘 학교 째고 올만하다고 청객이신 것 같아요. 애 둘을 데리고 오신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지금인데 지금. 예, 어느 분이 보내셨나요? 아하, 그렇구나.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엄마 손에 이끌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애들도 좋아한다면 진짜 감동을 받은 거죠. 네. 아, 선물 하나 드리면 좋겠어요 저분한테. 예, 어디 저 고릴라가 깔고 앉아 있네요. 예, 예. 자, 저 우리 박할린 씨가. 자, 어머니께 선물을 예. 예, 예. 너무 노래를 감명 깊게 들으셨다고. 네. 예, 뽑았어요? 발표해 주시죠. 마이크 들고. 치킨. 치킨 세트. 치킨. 치킨. 애들과 함께 먹으면 되겠네요. 네. 와. 그리고 3404 님도 아까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약 버릴 만하다 노래 들으니까. 네. 문자도 하나 읽어 주시죠. 박할린 씨가 직접 2281님께. 한 번도 진짜 뮤지컬 보러 온 느낌이에요. 감동적이고 최고입니다. 역시 박할리님이네.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기가 되게 쑥스럽네. 감사합니다. 와, 다들 그러시네요. 그렇죠? 네, 5495님. 한 번도 뮤지컬을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 같네요. 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와. 지금 뭐 반응이 엄청 좋죠. 네. 공연 시작하시고 나서도. 반응이 지금 너무 네 저희가 여태 했던 공연보다 지금 제일 많이 네,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4년째를 하셨으니까 기립도 있고요. 네, 이 복잡한 내용에도 끝에 기립도 해주시고 너무 좋다. 댄 역할이 어때요? 지금 실제 모습하고 본인하고 좀 많이 닮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주변 워낙에 또 가정적이시잖아요. 뭐 제가 이제 뮤지컬 한 길만 오래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어떤 성실한 거 그런 거는 댄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정한 거는 글쎄요. 뭐 제가 그냥 보기에는 좀 다정해 보이는 것 같은데 다정. 밖에서 그죠.
예, 후배들하고 지낼 때는 그렇게 보여도 또 집에 가면 왜 이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또 조금 쉬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네네네. 조금 이렇게 무뚝뚝하게 느껴지는 적도 있나 봐요. 그래서 와이프가 예, 그런 거 가끔 이제 이렇게 좀 저한테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마음은 그렇죠. 하죠. 네. 근데 그냥 뵙게 해도 되게 다정하실 것 같고, 네, 되게 포근하시고 목소리도 네, 약간 그런 막 약간 전도사님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전도사님 약간 그런 뭔가 약간 되게 막 목사님은 좀 어려운데. 아 예, 뭐 저 뮤지컬 전도사입니다. 아 그래. 네, 그렇죠. 아, 목사님은 어려운데 전도사님은 괜찮아. 편한 느낌. 내 걸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네네. 근데 그 저게 하나 있었어요. 처음이었는데 저 한 20년 넘게 뵀었거든요. 예예, 예, 오래되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 작품 원체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밥을 혼나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제가 아니 왜 밥 먹으면서도 내가 아직 배고프지 먹고 있는데 배고픈 이유는 뭐야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 그 기분 알아. 그래서 예? 했더니 나는 딸 보고 있어도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 그런 사람이에요. 딸 바보. 예, 딸이 아직도 아기 같습니다. 예,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 안 왔어요 아직? 아,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빠 뮤지컬 보러 옵니까? 아 그럼요. 네, 항상 보러 와서 응원해주고 그리고 예, 얼마나 사랑스러울 거예요 아빠가. 네. 그죠. 예. 극 중에서 아내를 돌보기 위해 딸에게 조금 소홀한 아빠라고 이제 나오는데 뭐 실제로는 안 그러실 것 같고. 네. 예, 근데 극 중에서는 뭐 실제로 이제 엄마가 뭐 계속 그 아프니까 이제 엄마를 돌보려고 딸을 전혀 신경 못 써줘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뭐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딸이 조금 극 중에서는 조금 삐뚤어 지게 나오는 거죠. 나와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헨리라는 남자친구가 이제 한 명 있는데 약간 백가시하고 좀 느낌이 비슷한 그죠? 그런 캐릭터예요. 예, 조금 뭔가 엉뚱하지만 굉장히 착한. 이게 착해요. 예, 그러니까요. 진짜 되게 착해요. 그래서 그 댄의 이제 말하자면 주니어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 받아주고 맞아요. 그리고 다 맞춰주고 백가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네. 미련할 정도로 사랑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잘 봤죠. 아, 네, 딱 맞습니다. 백가시 같은 그런 캐릭터가 한 명 나와서 그 아빠의 빈 구석을 다 채워주는 네, 그런 배우로 아주 멋있는 그런 역이 있어요. 공연을 혹시 보러 오시게 되면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다이안 와이프가 다 뭘 헝클어 놓으면 계속 주스러 다니고 또 뭐 다 던져 놓으면 그거 다 치우고 계속 치우고 닦고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 남편입니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쉽지 않은데. 예. 집에서 청소 안 하시죠? 잘? 아닙니다. 저 잘합니다. 제가 아주 그 지저분한 걸 좀 잘 못 보는 성격이라. 아 원래 그러시구나. 예, 예. 그럼 잘 맞으시겠다. 예. 그러니까 예. 너무 저는 그 치우는 게 즐거워요. 공연 중에 가끔은 이제 약속하지 않은 해프닝도 일어나거든요. 몇 번에는 또 물이 그냥 쏟아져가지고 그거 이제 노래하면서 닦으시는 거예요. 다 닦고 네. 그리고 뭐 옷이 떨어져 있으면 또 또 죽고 네. 또 죽고 뭐 그 즐겁습니다. 무대가 좀 집 같으시겠어요 느낌이. 네. 이제는 네. 넥스트 투 노멀은 거의 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와. 네. 생활 연기를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방구도 좀 껴줘야죠. 생활에 방구가 들어가야 돼. 네. 사실은 끼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것 뿐이죠. 알고 싶지가 않아. 박을리 씨는 댁에서 어떠세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예, 예. 또 뭐 혼자 살기도 하지만 저 동물 좋아하고 밖에 네, 마당에 그냥 하루 종일 어제도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공연 없는 혼자 계신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네, 그냥 조용히 있고 소리 안 나고 워낙에 또 그쪽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더 그런가. 그렇지만 그래도 저도 깔끔한 거 정리정돈이 되어야 이 머리가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 하나는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고 요리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 막 만들어서 와서 또 배우들 뭐 스태프들 또 잔뜩 또 나눠주고 손도 커요. 네. 그래서 그런 잘하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너무 맛있죠. 맛있어. 네. 특히 뭐 케이크 뭐 케이크를 만드신다고요? 브라우니 이런 건 브라우니 와 너무 잘해. 오늘 뭐 그냥 오신 거 아니죠? 아까 뭐 있는 거 아닌가? 밖에 방금 지금 떠올랐어요. 아차. 아차했어요. 와 그렇구나. 아니 저 초연이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두 분 다 남다르신데 오디션에 참여를 또 재연이 열릴 때 참여를 직접 또 하셨다고요?
아, 예, 예. 조연 때는 오디션 한번 더 봤죠. 아니, 왜 오디션을 왜 해요? 예. 원래 조연하셨으면 그냥 이렇게 아, 왜냐면 왜냐면 그 또 이제 약간 그 레프리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외국 라이센스를 갖고 와서 그 쪽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팀들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배우들이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아. 이게 이제 기량이 달라질 수가 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아. 확인하느라 그렇게 또 오디션을 매번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연 때까지는 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안 봤던 거. 검증이 된 거죠, 이게. 된 거죠. 목 목도 바뀌고 하고 또 같이 서는 캐스팅 때문에도 확인을 한번 저희 꼭 그렇죠. 확인해요. 네. 잘 어울리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근데 안 바뀌시니까 한 10년, 20년 더 하셔도 돼요. 근데 박하린 씨도 또 예. 여전하시고. 네, 아, 그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 7년 정도 전에 박하린 씨랑 촬영을 한번 했었어요. 아, 그래요? 책을 조서를 출간하셨었는데 예. 그때 그 포트레이트 그 프로필 같은 촬영이라 직접 하셨어요? 네,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 우리 작가시거든요. 네, 그 책을 딱 열면은 제일 먼저 사진이 딱 나와요. 그거랑 이제 왜 이제 얘기를 해 그런 좋은 일이. 아니, 지금 생각났어요. 어디서 뵌 적인지 되게 안 났다가 상당한 아티스트입니다. 네, 예, 지금 예. 생각이 나가지고 네. 아. 그때 했는데 그때랑 지금은 또 똑같으세요. 그 비파인더 안에 들어가 있던 박가린 씨 모습이랑 네, 옆에서 보는데 똑같으셔가지고 아. 맞아요. 사진 작가들은 또 이 보는 눈이 남다르죠. 예민하고. 자, 5474님 박가린 배우님 예전에 남자의 자격에서 아 이것도 얘기 안 할 수 없지만 자, 방송으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이런 게 진정 힐링 뮤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예술은 그런 것 같아요. 공연 예술은. 아니 뭐 사진 하나 봐도 그림 하나 봐도 이게 싹 올 수가 있는데 모든 작품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작품이 힐링 되지도 않고 근데 네. 그 힐링 되는 그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는 정말 그 뭐 희열 어떤 거는 웃음을 줄 수도 있고 예. 근데 각 사람이 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다른 시각으로 맞아요. 보는데 근데 예술은 그냥 교육이자 감정이자 스토리이자 자극도 엄청 받고 네. 예, 그것 때문에 터닝포인트가 그거 하나 거고. 때문에 인생이 맞아. 바뀌어가는 아. 관객이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통틀어서 생산적이죠 아. 엄청 그렇죠? 예,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아. 이렇게 예, 뭐 바꿔줄 수 있고 만들어낼 수 무대에 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우리 그 남자의 자격을 하시면서 이제 또 많이 이제 얼굴을 알리셨잖아요 그죠 워낙에 또 유명하셨던 그 공연계에서는 그러셨지만 또 연출하실 때 하고 무대 설 때 하고는 어떤 감정의 차이가 있어요 완전 달라요 맞아요. 생각 그냥 딱 요거는 끊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들으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연출일 때는 정말 조그만 거 하나까지 다 자기 책임이고 그래서 계산 다 해서 정말 사람들을 배분을 잘 해놓으면 네네. 거의 할 일이 없지만은 사전에 모든 게 100% 자기 네. 책임이고 근데 배우는 모든 거 열심히 똑똑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바보가 돼야 되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냥 이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사전 준비를 열심히 해놓으면 무대 올라가서는 그냥 잊어먹고 그냥 달릴 수 있는 아, 정말 그 정확한 얘기네요. 네. 와. 바보가 돼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말하자면 똑똑해도 연출이 얘기하면 아 예, 네네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꼬우면서 음악 감독이 지적하면 네네 하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도 이제 연출이고 또 감독님이시고 오래 하셨으니까 또 진짜 연출이나 음악 감독님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직접 이렇게 뭔가를 저는 몰라요. 제 책임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고 저는 안 주지 않나요? 그렇죠. 좀 말 잘 듣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강요해 막 말 잘 듣죠. 자 이번에는 어떤 무대 한번? 이번에는 남경주 씨의 라이브를 가겠습니다. 예, 예. 제목이 네 곁을 지켰어? 네. 딱 그 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전형적인. 요거는 뭐 살짝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제 와이프한테 그 생각을 좀 정리하라고 예전에 그 아들이 가지고 놀던 그 박스를 예. 이제 이렇게 줬는데 그걸 보고 오히려 옛날 기억들을 더 떠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아하.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응급 스포일러. 아 예. 어쨌든 예. 네, 그래 가지고 형님이 해 보셨죠. 그
광경 그 바닥에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런 어지러운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벤의 캐릭이 녹아 있는 예. 네 곁을 지켰어. 진짜 전설이십니다. 뮤지컬의 전설이세요. 우리 방청객 중에 아직 경주 형님의 뮤지컬 무대 안 보신 분 많으시죠? 꼭 가보세요. 왜 전설이 되셨는지. 예,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기 선 채로 나는 미래를 상상해 널 도울 방법 몰라 난 미칠 것 같아 그 병에 대해 수없이 또 들어왔지만 앞일은 그 누구도 모르지 하루가 달리 우리 꼴은 엉망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비명을 질러 난 절대 내색할 일 없지만 네 곁을 지켰어 아플 때 울 때도 근데 왜 떠나려 했니 선택의 갈림길 그 끝은 어딜까 실은 너무 지쳤어 네가 하늘을 날 때도 난 늘 땅을 딛고 있어 난 쉬고픈데 기댈 곳이 없어 혼자 세상 앞에 서는 것이 난 더 두려워 내 죽음은 단지 늘을 부 내 자리를 지키며 아픔 다 삼켰어 더 나빠질 것도 없어 계속된 이 아픔 절대 난 포기 못해 혼자 되기 싫으니 혼자 견딜 수 없어 감정의 조절이 아주 그냥 와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6349님 듣고만 있는데 숨소리 손짓 하나하나가 보이는 듯합니다. 제주에서 부모님 모시고 넥스트 투 노멀 보러 가겠습니다. 제주에서 와 여행기 타고 감사합니다. 야 1486님께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었어요. 박할린 남경주님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사구사팔님 노래 들었을 때 인생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최고입니다. 사구사팔님. 자 2281님 혼자 보러 왔는데 너무 감동이 어디 계세요? 2281님. 와. 아 혼자 마치 일행처럼 다섯 분이 앉아 계셔갖고. 네 이쪽이랑도 잘 못 예, 어울리시고. 네. 지금 마이크 한번 드려볼까요? 저분 혼자 오신 분. 와 예. 혼자 오셨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누구를 오기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 오시게 된 건데. 아니 그냥 혼자 신청했어. 그렇게 그게 좋은 거야. 네. 아, 혼자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뭐. 꼭 누구랑 같이 가야 되나? 어떠셨어요 노래 두 분 노래 들으셔.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뮤지컬 진짜 보러 온 것 같았어요. 와 그럼 보러 가실 건가요? 네. 누구랑? 보러 갈게요. 누구랑 갈 거예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아. 네. 그럼 선물 하나 주세요 경주 형님이 저분께. 와. 자 28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잘 봐야 됩니다. 왜요? 여기 왜요? 예예. 아, 예. 아유 빨리 발표하세요. 아 정말 네 꽝.
야, 정말. 아, 여기 공이 50개 정도 있는데 네. 딱 하나 들어 있는 걸 뽑으셨어요. 야, 정말. 와. 이따 끝나고 제가 예, 여기 나가서 저기 뭐야 커피라도 한 잔 사 드릴게요. 대박. 아. 그래도 보러 가실 거죠? 제 거 초대권 하나 그냥 드릴게요. 와! 어, 좋죠. 박달린 씨의 배우 초대권 이거 쉽지 않은데요. 와. 야. 꼭 제가 와. 제가 아니 제가 이거 원래 금손인데 이게 꽝이야 아직은. 하지만 컬투에서는 똥손인 걸로. 네. 아, 우리 그 남경주 씨가 지금 관리의 아이콘이신데 기상 시간이 새벽 5시라고 지금. 아니 누가 그래요? 아닌데 이게 아닌 거죠? 예전에 그러셨는데 지금은 아, 아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실 일찍 깨긴 깹니다. 근데 이제 이 5시에 깼었을 때 아마 이 얘기는 어떤 인터뷰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동안 후배들하고 공부 모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공부요? 그냥 스터디 그룹. 그런데 그때는 이 시간에 안 일어나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거의 1년을 예, 1년을 이렇게 계속 5시에 왜냐하면 7시에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시 반 정도면 애들이 다 와서 몸 풀고 하니까 저는 그 전에 일어나서 이제 스튜디오 가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뭐 요즘도 학교 이제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요즘도 수업 있을 때는 뭐 거의 한 6시나 6시 반이면 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 성실 아이콘 맞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남경주 형님이시면 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학생들이 그렇지. 것 같아요. 뭐 예, 제가 아직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기네 고충도 그 실전에서 겪는 그런 고충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같이 상의하고 하면 네네. 또 해줄 얘기도 많고 하니까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따님이 혹시 뮤지컬 쪽에 하고 싶다는 얘기 안 하십니까? 아, 예, 얘기를 해도 되나? 딸내미 지금 발레 해요. 아, 네. 좀 받았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뮤지컬 하면서 제가 이제 클래식 전공을 안 했어서 저는 뭔가 좀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네. 클래식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게 딸내미한테 전해졌는지 네, 그렇게 또 클래식을 하게 될지는 몰랐죠. 야, 발레를 하는구나. 네. 근데 힘든 거 아시죠? 아, 아유, 예. 그럼요. 열심히 버셔야죠. 예. 자, 일단은 광고를 빨리 듣고 올까요? 예. 네. Here we go. 시간이 빨리 가갖고 이제 또 보내드려야 될 벌써? 야, 벌써요? 야 세상에 금방 가죠 시간이. 네. 진작에 집중을 했었어야죠. Next to normal 마지막으로 또 홍보 말씀 좀 부탁드리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족들이 함께 오시면 너무 좋을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한 가족의 아픔을 그린 거지만 희망적인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힘을 받아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칼린 씨 정말 이제는 다이애나 그 자체가 돼가지고 연기 너무 잘하시거든요. 물론 다른 배우들도 다 훌륭하지만 꼭 여러분들 우리 칼린 씨 공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관객한테 부탁했는데 네. 오셔서 뭐 한때는 정말 즐기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는 너무 조용히 그걸 보고 계시다가 이 뮤지컬계에서 근데 지금 또 코로나 때 또 못 예. 보시다가 그렇죠. 또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는 또 소리도 내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말고 언제나 보실 때 너무 너무 챙겨주신다고 아마 조용히 앉아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기면 네. 웃고 감정 표현을 하셔. 노래 끝났을 때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시고 그럼. 울고 싶으면 양껏 울고 가시고 그 반응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도 공연을 만들어주시는 같이 함께 일부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어떤 공연이든 간에 즐기면서 보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네. 그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조금 분위기가 좀 침체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연은 진짜 관객이 완성시켜주는 거니까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표시를 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야 관객들도 네. 그렇게 반응하고 나서 여기 속이 시원해져요. 아,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넥스 노멀은 정말 작품으로서 너무 좋은 거니까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나오셨고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아, 같이 가요. 네, 네. 그 고추튀김도 먹고. 맛있다니까 그거. 아, 네. 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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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